우리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단편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학까지 상영하는 정도로는 좀 성이 안 차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모아서 내가 16mm 필름이 이만큼 갖고 있으면 너도 이만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장편 하나 만들어 보자. 그 장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당연히 광주 부자를 다루는 거였어요. 그 옷꿈의 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그 팀들이 장상곤매라는 이름으로 결집하게 되고 옷꿈의 나라의 그 성공에 힘입어서 그 나름대로 성공에 힘입어서 그 장상곤매 팀이 캐논 스쿠픽이라는 16mm 다큐멘터리 촬영기를 하나 확보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그 당대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노동운동이면 노동운동, 농민, 빈민 이런 부분을 시위가 벌어진 현장에 들고 와서 찍었던 거고 그렇게 만드는 취재 과정들이 결합되면서 파업 전야의 시나리오나 구상들이 갖추어지는 뭔가 그 만족 같은 걸 느끼는 거지. 아, 이 창작 이게 또 어떤 사회를 바꾸는 내 이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나의 한 색깔로 나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꽂히면 해보리라.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건 해야겠다라 이런 정도의 해서 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나의 필모그래피는 지금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내가 여배우들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한 게 그러니까 작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그러니까 기본 상업 영화를 하려던 중에 여배우들 아이디어가 떨었을 때 그게 그 당시에 제일 나를 자극하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그런 고민보다는 아 이것이 나한테는 지금 자극을 주고 있어 하고서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지나고 나면 뭐 후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, 참 철없이 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사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있지만 이렇게 내 기질이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꿀 순 없잖아요. 나답게 살 영화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뭐 그냥 버텨나가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. 항상 영화를 만들면서 항상 위기죠. 그러니까 자기 재능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혹은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영화를 내가 만들 수가 있을까 해서 점차 너무 뭔가 했던 것을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영화를 내가 계속 만들 수 있을까?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요. 내가 어떤 거를 찍고 싶은 스토리에 이제 한번 이끌리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성격이라 뭐 이런 되게 이상하고 복잡한 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착이 생기지 않나요? 그 본인의 집착에 충실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본인의 집착이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지. 그거는 뭐 무슨 뭐랄까 뭐 어디 백화점 마트에 가서 무슨 쇼핑 계획을 세우듯이 그렇게 초이스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집착이 있어야 또 이렇게 오래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집착을 해소하려고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. 감독이건 배우건 촬영 감독이건 시나리오 작가건 이 크리에이터들은 결국은 다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집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해 보려고 뭐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피할 수 없을 바에는 집착이 시키는 명령에 충실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왔었어요. 내 안에 이 작품을 하게 만든 어떤 근원 에너지를 항상 공급해 주는 어떤 코어 그런 거를 이제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그걸 놓치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뭐 이런 순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뭐 때문에 왜 이러고 있지? 항상 현장에서는 되는 거 많이들 준비를 하지만 되는 거보다는 안 되는 상황 중에 차선을 선택하거나 더 안 좋은 것 중에 뭘 선택할래 이렇게 오는 경우가 예,
꽤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일만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내가 뭘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막 때우기 식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이제 제일 무섭고 그런 것들은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좀 안에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예. 그러니까 제가 영화 작업할 때 즐거운 지점은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구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영화 작업하면서 재밌는 건 하는 과정인 거예요. 이렇게 바뀌는 거. 내가 얘기했는데 로케이션 장소 갔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배우가 바뀌고 뭐가 안 되고 이런데 이제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뭔가 바뀌었다 이랬을 때 나중에 결과물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는 행위가 뭐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의 발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고양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. 영화를 하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머릿속에서는 이게 완벽한 장면이었는데 그 엉망으로 나올 때가 있죠. 아니 그때 깨닫죠. 아 결국 나는 별로구나. 근데 그 이제 그럴 때 그 조금 더 최선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아 물론 이제 저 부석탱이 가서 소리도 지르고 아 결국 시나리오 잘못 썼구나. 근데 영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족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. 영화는 언제나 미완성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작품을 찍는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DP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배웠을 때 조명을 네가 못한다는 건 카메라 없이 뭔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카메라도 빛을 다룬과의 어떤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죠. 특정 어떤 제조사에서 나온 어떤 무슨 조명기가 있어야지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내 방에 들어오는 그런 빛들 혹은 밤에 자려고 했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빛들 천장에 묻었을 때 이런 빛들 이게 영화에 쓰였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 걸어다니면서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봐요. 예. 그냥 일반적으로 일광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인공적인 조명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많이 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영화를 많이 보고 좋은 그림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빛들 어떤 광들 이런 것들 질감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기억을 해내는 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영화로서의 애니메이션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. 가족용, 딱 가족용 애니메이션. 그러니까 그 가족용이라는 거를 해내야 되는 거야. 사실 내가 애니메이션은 표현의 방식이지 장르가 아니거든요. 애니메이션으로도 뭐 스릴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장르의 애니메이션은 전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애니메이션 장르로 돼버린 지가 오래돼서 근데 그 장르라는 게 가족용이라는 장르라는 거지. 이 작품 하나를 기획하면 보통은 5년이야 보통은. 그러면 지금은 빨리 만들 계획이지만 어쨌든 보통은 5년인데 앞으로 그 내가 연출자로서 지닌 시간적인 한계가 있거든. 몇 살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작품이 정해져 있어요. 몇 작품밖에 못 만드는데 그 중에 이걸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애매한 지점 뭐냐면 아 이걸 상업적으로 푼다 이런 지점이 하고 싶은 영화랑 충돌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영화는 분명히 투자도 잘 안 될 것 같아.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죠 여전히. 우리가 어떤 걸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. 오랜 시간 동안에 뭐 콘티도 짜고 헌팅도 하고 막 서로 싸워가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영화가 재밌는 거는 촬영장 갔을 때 그때 뭐 배우의 컨디션, 그다음에 날씨, 그다음에 공간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데 그 다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른 상황에서 이 변화된 변수들을 갖고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나잖아요. 새로운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인 거니까 우리가
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날 때 느끼는 쾌감이 있잖아요. 예, 근데 이 쾌감이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딱 돌아보면은 배우도 느끼고 있고 감독님도 느끼고 있고 옆에 분면도 있고 함께 느끼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게 영화를 만드는 가장 큰 재미고 낙인 것 같거든요. 영화를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를 잊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. 영화를 하다 보면 주객의 전도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. 뭐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한테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극장에서 내 돈 내고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. 그게 진짜 진정성이지. 그래서 파수꾼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 싶었어요. 극장에서 그런 영화가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고. 그래서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 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.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보다도 내가 납득하나 하고 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내가 첫 번째 관객에 대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저는 그게 그때 제작 연구 과정에 있었을 때 그게 파수꾼이었던 거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의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이두용 감독님의 인터뷰를 되게 인상적으로 본 게 뭐 영화하면서 제일 기쁠 때 몇 가지 순간들을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뭐 좋은 시나리오를 딱 손에 쥐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되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. 그 느낌을 알잖아요, 우리는. 그 자기가 쓴 시나리오의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고 그게 잠시 하룻밤이나마 그게 되게 만족스러울 때 다음날 아침 비록 그 시나리오가 엄청 뻘쭘하고 민망할지라도 그 새벽 2시쯤 그 시나리오를 딱 완성했을 때 기분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일단 시나리오에 대한 감독이기 이전에 저가 시나리오 작가고 늘 다섯 편 시나리오를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항상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대한 고통이나 고민이 제일 크고요. 그런 이상한 꿈도 많이 꿔요. 저는 그 교보서점에 한쪽 칸에 갔더니 거기 한 칸이 다 시나리오인데 거기 한 5천 원씩 주고 사서 찍은 거의 막 완성도가 다 출중해. 막 거의 장르별로 막. 그리고 표지에 보면 시나리오 쓴 사람 이름이 없어요. 그냥 다 퍼블릭 도메인이야. 그냥 사회에서 공공재로 막 제공되는 시나리오들이 막 있고 아침에 일찍 가서 그냥 사면 되는 거야. 꽃이 이쁘게 펴 있어갖고 기분이 이상해서 그 밑을 파봤더니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 7개의 시나리오가 들어있는데 3, 7, 2, 21 앞으로 20년은 그냥 이걸로 다 그래서 그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막 기쁜 마음에 산을 내려오다가 이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제 꿈에서 깨는 거예요. 근데 막 그 산에서 그걸 읽을 때는 막 시나리오가 너무 압권이야. 막 완성도도 너무 높고 막 감동적이고 이제 깨고 나면 그 스토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. 뭐 감독 배우 그 페르소나처럼 예를 들어 뭐 스콜세지나 드니로 뭐 저기 뭐 구로자와랑 도시로 미우네처럼 감독하고 작가가 그렇게 짝이 맺어져서 되게 오랜 기간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토니노 게라랑 뭐 누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게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임권택 감독님과 송기란 선생님께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작품 하셨고 이제 그런 게 참 부러워요. 저도 그런 작가 파트너를 찾고 싶다는 저랑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마음이 잘 맞는 아 그럼요. 항상 하는 생각이 뭐 시나리오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. 그러면 진짜 좋을 텐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완성하는 부분이니까 또 이게 뭐 연출하면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외로워지잖아요. 예,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울증 증세를 꽤 많이 겪게 되고 또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너무 바보 같고 자기가 저는 잠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좀 미련해져 멍청해지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꾸려나가질 못할 것 같아요. 그런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그냥 일처리 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못 할 것 같아요. 저는. 네. 어떤 시나리오 쓸 때 그 시나리오
알맞는 나의 파트너, 시나리오 파트너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친구와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시나리오를 풍성히 하는, 뭐 항상 막히죠 시나리오는.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항상 방법이 나오고, 대신 항상 생각하는 거는 차선책은 절대 가지 마라.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.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시나리오가 가장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, 차선책을 하든지 어떤 약간의 그 타협수를 두면 결국에는 또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, 만약에 운 좋아서 그렇지 않고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편집할 때 그 부분을 다시 건드리게 된다는 거. 한 달 중에서 날씨 제일 좋은 날을 미리 이제 일기예보 보고 찍어 놓고 있다가 그날 이제 미팅을 하죠. 날씨가 제일 좋은 날. 긴 시간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. 집 앞에 이제 탄천이 있는데, 탄천이라고 그 길이 이제 상당히 길어요. 구미동에서 이제 저기 이제 뭐 이제 정자동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다시 턴에서 들어오면 한 2시간, 3시간? 이걸 몇 바퀴 도는 거죠, 뭐. 예, 그래서.